네, 돌아왔습니다.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서 그냥 일단 무명으로 네,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오늘 온 거는 건스톰의 6월 초에 나온 것 같은데 일단 6월 한 2, 3주가 지난 것 같네요. 자, 건스톰의 신작이죠. 자, 열어볼게요. 로보캅 오토나인입니다. 아, 드디어 왔네요. 일단 오픈을 해볼게요. 아, 언박싱. 이거 하나만 딸랑 사기에 택배비가 아까웠지만 다른 거를 판매하지 않기에 예. 아, 오토나인. 이런 게 아니죠. 오토나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총입니다. 장난감으로밖에 없고요. 실총은 없습니다. 베르타에다가 컴펜세이터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여놓은 총이죠. 그러나 아마 이게 모니카에서 모니카에서 나왔던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마 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. 야, 질감 좋다. 오, 예, 거대한 총이네요. 오토나인. 우와, 무게는. 제가 동상권을 옛날에 잠깐 만져봤는데 동상권은 이제 금속 부품들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안전장치가 돼 있나? 왜 안 움직여? 이게 세이프네요. 이거 올려야지 안전히. 근데 이게 오토 버튼이 이건가?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고 뭐 각인은 없습니다. 심하게 크네요. 제가 베레타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베레타와 비교해볼게요. 이야, 크기가 이렇게 되네. 일단 언박싱이고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리뷰 영상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. 일단 되게 크고요. 무게는 그렇게 많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슬라이드가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네요. 그래서 이거는 펌프 액션으로 쓰는 총입니다. 에어코킹 옛날에 어릴 때 어린애들이 그때 KG9이 있었는데 KG9, KG9 커스텀, 오토9 이래가지고 구자 들어간 게 펌프 액션 총으로 알고 있었어요. 그래 어릴 때는. 그래서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쏘더라고요. 나 이게 무슨 총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정말 어릴 때 로보캅이 로보캅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나? 아무튼 예, 로보캅이 중간에 1편 보면 나중에 머리 이제 투구를 벗죠, 헬멧을. 헬멧 벗은 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. 저는 해머 제어는 안 돼 있네요. 네, 그렇고 질감이 아주 요즘 건스톰 아크로 모형의 그 외부 도색하고 거의 똑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질감이 되게 좋네요. 그립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립도 뭐 같은 거고 아무튼 탄창도 거대하네요. 오, 이거 들어가겠는걸? 안 들어가네요. 네. 아, 다르게 생겼구나. 네, 일단 네. 짤짤이. 네. 오, 거대하고 오렌지 TV 아주 바깥에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. 총열이. 컴펜세이터랑 분리가 안 되어있고 앞쪽이 같이 움직이네요. 이렇게 이거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앞쪽 이 녀석은 고정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네요. 오, 뭐 별 대단한 건 없고 외관이 좌우접합식이고 좀 옛날식이긴 하네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조금 더 써보고 예,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내부 구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재미진 총이네요. 오, 네. 다른 구성품은 아마 비비탄 정도? 네, 비비탄 정도 들어있네요. 오토나인입니다. 쌉니다. 만원짜리. 네.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방금이었습니다.